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용질이 뭘까? 사르르르르 녹는 물질. 소금이나 설탕처럼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물처럼 다른 물질 녹이지. 용매는 녹이지. 용액이 뭘까? 용질이 용매에 섞인 것. 용질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보고 그 결과, 그 관찰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으로 용해와 용액을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은 물, 비커, 눈금 실린더. 여러가지 물질인데 소금, 설탕, 멸치가루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 접시나 약숟가락 이런 것도 기본으로 필요하겠죠. 먼저 물에 여러가지 가루 물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소금, 설탕, 멸치가루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양의, 즉 양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같은 양의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같은 양의 물에 넣고 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속도로 저어야 됩니다. 즉 실험관찰 책 38쪽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상은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각자 할 수 있으니까 뭐 야, 소금이 가장 먼저 녹겠네? 빨리 녹겠네? 멸치가루가 더 잘 녹을란가? 뭐 마음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비커 3개의 물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그 다음, 2번의 각 비커에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각각 2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서 비교해 봅시다. 이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 각각도 이 비커를 10분 정도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변인 통지죠.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게 해야 될 조건,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뭐죠? 바로 용질의 종, 가루의 종류입니다. 가루의 종류가 달라야 되겠죠. 뭐 멸설탕, 소금, 밀치가 갖게 될 것은 물의 온도와 양, 그 다음 가루의 양, 관찰 시간, 젓는 속도 이런 것들. 즉 가루 종류 이외에는 다 같은 같게 해줘야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물에 넣었을 때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 봅시다. 38쪽 실험관절 38쪽 2번에 표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되어있죠? 물에 저으면 바로 물이 녹습니다. 설탕도 녹습니다. 멸치가루 녹을까요? 물이 녹지 않습니다. 그냥 뿌옇게 변합니다. 집에 엄마가 요리할 때 멸치가루 넣어서 녹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가만히 두어도 소금이나 설탕물은 가라앉거나 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멸치가루는 위로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 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에서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낱말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커피는 뭘까요? 용질이 뭐죠? 가루 커피, 가루나 원두 커피제겠죠? 그 다음에 용매는 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용해는 커피를 그 가루커피를 물 넣어서 녹는 현상, 또는 그 엄마 집에서 원두를 한번 내리면, 더치커피, 원두커피를 내리면, 쭉 내릴 때 그 녹아 나오는 현상을 용해라고. 마시는 커피는 용액이 되겠죠. 설탕물 어떻게 됩니까? 설탕, 용매, 용질, 물이 용매, 설탕물이 용액입니다. 소금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용질, 물이 용매, 소금물은 용액이죠. 그다음 분말 주스도 맞아요. 분말 주스가 분말 주스 가루가 용질, 물은 용매, 그다음 분말 주스 녹은 거는 용액이 되겠죠. 자, 다음에서 용액. 이 주스와 이 주스 어떻게 되죠? 아, 이거는 돈 주고 사는 주스, 이거는 엄마가 해준 주스. 엄마가 해줘도 이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게 좋아하세요? 물론 이게 달달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선생님,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용액이고 어느 게 용액이 아닐까요? 자, 이 주스들은 오래 있어도 물을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죠. 그래서 여기 바로 용액이고요. 바로 이게 용액이고, 이건 용액이 아닙니다. 왜? 집에서 생과일 주스 가루 좀 있으면 가라앉죠. 위에도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용액이 아닌 게 훨씬 좋으네요.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액이 아닙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용액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사이다 있죠. 사이다, 물, 설탕, 탄산과 석 등 구연산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질, 가스 용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온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소금, 설탕, 착향료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식초, 사과식초, 사과과즙, 물주정 여기서 섞어가는 것. 그 다음 손세정제, 비누, 뭐 개정을 쓰는입니다. 여기는 식용유도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용액이 없네요. 여기 나는 물은 용매겠죠. 용액은 아닙니다. 자, 정해보면 어떤 물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즉,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있는, 즉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있는 물질을 바로 용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녹는 물질, 용질이 녹이는 물질, 용매에 골고루 섞이는 현상,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그렇게 녹아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물질은 물에 용해되어 용액이 되고, 어떤 물질은 물에 용해되지 않죠. 즉, 이 말은 우리 이사장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녹고 물에 녹고 어떤 건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해봅시다. 분말 주스를 물에 넣었더니 녹아서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용해와 용액이란 두 용어를 갈라 넣어봅시다. 용질인 분말 주스가 물에 뭐죠? 용해되어 분말 주스 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액이 아닌 것은 넣은 자 봅시다. 물에 각석탄을 다 녹여 설탕을 만들었다. 설탕 녹죠. 그 다음 물에 분말 주스를 다 녹여 아이스티를 만들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소금을 다 녹여서 투명한 소금을 만들었다. 맞죠? 물과 딸기를 함께 갈아서 딸기 과육이 보이는 딸기 주스를 먹죠. 즉 과육이 보인다는 거죠. 뜨거나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아, 이건 답이 먼저 나와 있어 버렸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에 용해되는 설탕은 어떻게 되는지, 즉, 설탕이 물에 녹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밀물이 없어져 버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